오정태 씨, 네. 그 2호는요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아, 제가 그 작은 거 피트병으로 먹으니까 600ml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예. 아, 그 정도만 먹으면 뭐 다행이게요. 이 사람이 덥다고 요즘은 두 병 넘게 먹어요. 아. 1200ml. 하루에 두 병, 이 정도 마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오정태 씨가 하루에 마시는 이온 음료 속에 들어있는 당분을 각설탕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600ml 이온 음료 두 병이다. 그러면 각설탕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도 아니고요. 왜요? 그렇게 많다고요? 대략 24개의 각설탕을 드신 셈입니다. 하루 평균 당 섭취 권고량이 50g이거든요. 각설탕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6개에서 17개 정도가 되는데 이온 음료 2병만으로 이미 하루 당 권고량을 넘어서신 겁니다. 아니 그런데 단 거를 먹으면 식도를 지나서 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설탕을 섭취하면 소장에서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이 단순 당류인 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변해서 이 혈액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이 혈액에 흡수되는 당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 몸은 이 당을 대사 분해하기 위해서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는데요. 이 인슐린에 의해서 당의 일부는 에너지로 이용되고 또 일부는 근육의 세포로 분배되는데요. 그 후에 이 남은 당은 이 간으로 보내져서 지방 성분으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이때 혈액 내 당 수치가 최고조에 이른다는 거죠. 중요한 점은요, 이런 과정은 단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끝이 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팍 치솟는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스파이크로 공을 내리치면 굉장히 높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혈당 스파이크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 다시 내려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로 혈당이 확 치솟게 되면 췌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췌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당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뇨 환자가 혈당의 변동성이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합병증의 위험도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2.4배,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는 족부 궤양은 5.24배, 그리고 실명을 유발하는 당뇨 망막병증은 무려 7.4배나 높아지게 됩니다.